좀 다른 때의 어떤 전당대회보다는 네. 사실 통합을 여러 개의 당을 통합은 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내부적으로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사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지 51일 만에 예. 예, 당을 만든 당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예. 또 국민의힘하고 통합하고 또 그러니까 박주선의 통합신당하고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상당히 좀 화기애애하고 네. 기존의 어떤 전당대회 어떤 격식을 파괴하는 아주 가깝게 그 무대도 이렇게 원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상당히 좀 전국에서 골고루 왔었고 특히나 또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한 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또 중원을 또 우리가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호남권에 이어서 충청권 그래서 수도권에도 민심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전을 선택해서 창당대회를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예,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준비위원장 맡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19 묘역 참배하는 과정에서 국부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아직 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된 과정에서 나온 발언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데서의 발언일수록 좀 준비되고 절제된 발언이었어야 되고 우리 당이 특히나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 출발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발언 이후에 해명보다는 또 뭐 그것은 사과가 필요했을 것인데 해명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진 것도 여론의 좀 하락을 가져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네. 이념 논쟁을 떠나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그 호응을 받는 정치가 저는 중도층을 흡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진보에서도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또 보수는 결국은 가장 쉬운 것이 보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수를 우리가 이렇게 좀 반성하는 성찰적 보수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그 강령에다 집어넣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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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적 보수, 성찰적 보수, 네. 또 합리적 진보 네. 이것을 그래서 합리적 개혁 네. 이것을 우리 당의 강령에 우리가 뚜렷이 하고 네. 사실 중도 정당을 표방한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선명성이 좀 떨어지죠. 네. 예, 그리고 또 제3의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참 역할하기가 상당히 힘든 정당이라고 봅니다. 네. 잘못하면 여당이 네. 또 이중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또 잘못하면 뭐 야당하고 차별화도 없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정치가 그동안에 양당제를 해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폐단이 많고 폐해가 많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야만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는 그 옆에 김병준 교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너무나 쉬운 정치에 익숙해져 있어서 상대방의 발목만 잡으면 상대방을 반대만 하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정당에 가다 보니까 못해도 이득은 한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선택을 할 어떤 여지가 없죠. 그래서 다당제로 가야만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또 함부로 반대되는 발언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어떤 정당 정치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사실 야당이 분열하면 구도는 안 좋죠. 예. 분열은 뭐 패배다 이렇게 하지만은 꼭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의 총선의 결과를 보게 되면
15대, 16대 때도 뭐 여대야수 전국이 됐었고, 심지어는 18대 때도 한나라당과 신방연대가 분열해도 네. 그 여당이 승리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뭐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야당은 분열해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제3신당으로 해서 그 어떤 중대 측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고 또 이 여당의 폐를 갖고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참 이번이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여설화대 가능하다 보십니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예. 지금은 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권 교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민심을 감안한다면 설사 분열되더라도 국민은 선택을 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수야대 구도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 인재영의 문제는 지지율과 그 아. 연계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수가 저쪽은 110명이 정도 되고 우리는 17명의 정당이고 아직 창당도 안 돼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기존의 정당이고 저쪽은 또 자금도 100억 이상 있는 그런 정당이고 자금 하나 없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이렇게 외연적 비교를 지금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모든 체계라든지 우리는 지금 상근 직원도 거의 없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는 크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아까 국부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의해서 또 이게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그렇게 지금 주장하다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당이 지금 분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분당되고 나서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많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께서 사퇴를 요구했다가 사퇴가 되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짝 또 지지율이 오르고 또 우리 당은 국부 발언에서 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 때문에 저쪽은 준비된 또 인재도 영입이 되고 우리는 사실 창당 준비하려야 또 이 선거 준비하려 이게 마이너스 요인만 좀 있고 지금 플러스 요인만 있었는데 결과네 뭐 꼭 그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런 정당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그 지지율이 점점 침체되고 또 정체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 인재에게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면 네. 저는 지금도 오늘부터 이제 총선 후보자 공모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후보들이 네. 우리 당에 노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권은 아무래도 우리 당이 지금 현역 의원이 적다 보니까 네. 좋은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봐야 공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저는 그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심은 네. 조석으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민심은 특히나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호남 민심의 최종 목표는 정권교체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느 정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남 민심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근데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소 좀 지지율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그 국부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당은 상대적으로 또 좀 정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있죠. 저는 호남 민심이 그동안 지난 4.29 재보궐 작년 4.29 재보궐 선거에서 강주에서 참패하고 날 때부터 호남 민심의 그 시그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호남에서는 경고해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지 않고
혁신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지만 혁신의 강도가 우리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혁신이었고 특히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호남민심은 과감하게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분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표 사퇴하고 그쪽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사퇴 시기가 늦은 것만은 사실이고 야당을 분열을 시킨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분명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하겠다고 했을 때 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표를 독대해서 절대 안철수 전 대표가 결단하면 안 된다.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 무슨 이유로 해서라도.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욕을 받아들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우리 당이 안철수 대표의 탈당이 결국 분당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도 뭐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이 아까 여수야대라든지 앞으로 좋은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어차피 호남에서는 과거에서도 새누리당은 어떤 경쟁력이 없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사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였습니다만 이번 4.13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어느 당이 호남 민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야권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누가 얻느냐가 이번 4.13 총선의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지방정치부터 시작해서 중앙정치까지 한 8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선거를 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그런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지방정치할 때도 전남 도의원, 여천 군수, 여수 시장을 무소속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그 탈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탈당해봐야 무모한 짓이었고 그 당시는 무조건 특정 정당만 공천만 받으면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탈당을 해봐야 이건 부담, 정치적 부담만 있지 탈당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그때 민심이 처음부터 탈당해서 출마해라, 탈당해서 출마해라 이렇게 해서 세 번 다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거 결과에 전부 다 압도적인 표차로 저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탈당을 안 했더라면 저는 오늘의 주선이 없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선거 결과도 거의 더블 숫자 두 배 이상의 표차로 전부 다 이겼기 때문에 저는 그 민심을 다 들어서 결정을 했고 이번 탈당도 저는 그 지역의 의정부회를 13개 읍면동을 다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문재인 대표하고 이 당을 잘 다시 수습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지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를 물어봐서 거의 80% 내지 90%의 지역 민심이 탈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다 들어보고 그게 가면 갈수록 한 보름 동안 제가 의정부회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탈당하라는 요구가 더 많았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 90% 100%가 탈당을 하라고 그래서 그 지역 의정부회 하면 동마다 한 150명 200명씩 다 모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손을 들어서 거수로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거의 한 200명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로 탈당하고 나서 우리 당이 주춤되고 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좀 반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호남에서는 요즘 설을 앞두고 여론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설 직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인데 아직도 국민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지역 민심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결단체를 만들어야죠. 저는 가급적 설 이전에 여섯 단체를 만들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최재천 의원님은 지금 사실 이 국민의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탈당을 했고, 네. 또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네. 약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아직 지금 국민의당에 입당을 안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본인이 뭐 결단을 내려주시리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19분만 되면 이분은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어떻게 네. 들여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 전 대표하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저는 큰 일을 앞두고 저는 서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한두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좋은 분을 지금 뭐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가급적 설 전에 결단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설 전에 결단처럼 못 만들어도 18, 9명 정도까지만 가면 저는 국민들이 이제 아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어쨌든 교수단체는 안 됐지만 저희들도 17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7석이 저희들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지금 이렇게 영입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17석이라면 저도 참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 2월 국회, 1월 국회에서 좀 19대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와서는 일을 했다라는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신뢰를 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교섭단체는 안 됐지만은 교섭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참 3당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고 싶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교섭단체 안 돼서. 하지만 어쨌든 지금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도 다른 법하고 연계하면서 합의된 법안만 해도 의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줄 천정배 의원님께서도 광주에서 출마를 하셨던 것이고 네. 또 천정배 의원이 이 또 광주 민심을 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호남 의원들을 무조건 다 물갈이 하자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그 호남 물갈이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 친노에서 패권주의 청산하라라고 요구하면 호남 물갈이 해라라고 나오는 예. 단골 메뉴입니다. 그게 아, 예. 예. 특히 저는 어디나 물갈이는 필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물과 그릇을 바꿔줘야지. 예. 고기만 바꾼다고 해서 저는 그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물도 바꿔줘야 되고 그릇도 바꿔줘야 되고 예.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뭐 다선은 무조건 물갈이. 이건 저는 호남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 인물이 클 수가 없잖아요. 예. 일정 기간 삼선되면 물갈이.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예. 초선이라도 4년 동안 못하면 예. 의정활동 못했으면 물갈이 해줘야 되고 예. 4선이라도 잘했으면 5선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인물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호남은 특히나 역사적으로 보면 낙후되고 소외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호남 지역민들이 정치인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호남에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호남이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거죠. 호남 지역 주민들께서. 예. 그래서 저는 그 물갈이 요구론도 교체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또 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호남 정신이고 호남 정신은 그래서 도전과 이런 게 계속 이루어져야지만이 호남에서 크고 또 그런 데서 또 인물이 돼서 호남 정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선 의원 무조건 물갈이 이것은 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또 지역 민심,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지지율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현역 의원들이 다 유리하지 않냐 경선은 모르지만은 교체 비율이 높은 것은 아주 높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판단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민들이 맡기는 것이죠. 경선이든 뭐든 맡기는 것이. 당의 수입이죠. 예, 당의 세월호 이런 뭐 안 된다 이렇게 되고, 물론 도덕적인 여러 가지 자격 그동안 활동 다 정량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객관적인 평가는 다 하지요. 거기에서도 걸러지고 또 지역민들에게서 걸러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후보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 당원에서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그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었거든요.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 지금 저희는 당원도 없어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당원 경선이라든지 뭐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지 이렇게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룰과 공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 뭐 공천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 신인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또 현역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그런 공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3당하고 이렇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당은 폭이 넓습니다. 현역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뭐 호남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해서 인재를 오히려 더 많이 구할 수 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훨씬 우리 당에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승리하기 위해서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 않습니까? 그 당마다 정강 정책이 있고 이념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데 물론 승리하기 위해서 연대할 수밖에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면은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일단 정당에서는 자기 후보를 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라든지 이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야권은 더 이상 분열되고 다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로 가려면 좀 약간의 어떤 패배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다당제로 가되 뭐 대선 후보에서는 뭐 연합이나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총선까지 연대 연합은 저는 원칙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해서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는 야권 연대나 통합에는 반대합니다.